와, 정말 아름답다. 전설에 의하면 정자의 날개가 달려서 하늘로 올라갔다. 그래서 우화정이라는 이름을 가졌는데 과거 임진왜란 때는 이곳이 치열한 전투의 현장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고요하고 그리고 새소리만 들리는 평화로운 곳이네요. 정치가 곳곳에 남아있네요. 아, 옛날 어릴 때 생각이 나요. 엄마 쫓아서 시장에 가면 엄마가 뭐라도 입에다 하나 꼭 넣어주니까 그거를 바라고 쫓아갔던 그런 어린 시절이 생각이 납니다. 띠밥 좀 드실래요? 맛있어요. 딸띠밥. 아유, 우리 어머니 맛있게 먹네.